진지한 거 되게 진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끄고 풀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사연 읽고 그냥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자기가 알겠어. 생각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리 편의점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콘돔 두 개를 사갔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팔고 그냥 계속 일했는데 한 30분 후에 아까 그 젊은 여성이 엄마로 보이는 아줌마가 편의점으로 와서 소리를 다짜고짜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젊은 애한테 어떻게 콘돔을 팔 수 있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진정하려고 노력을 했죠.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아줌마 뒤에 바로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줌마는 계속 소리 지르고 난이었어요. 어떻게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팔 수 있냐고, 제정신이냐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계속 고함을 질렀죠. 사모님, 경찰에 신고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콘돔이 위류품이라서 미성년자한테도 판매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줌마는 우리 애가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고. 아니, 임신 안 하려고 사는 건데 무슨 말이지? 이 편의점에 대해 동네 다 소문 퍼뜨릴 거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진상을 부리고 있었어요. 결국엔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이 왔습니다. 경찰관도 이상을 들어보니까 콘돔이 현행법상 누구에도 판매 가능하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아줌마가 난리였죠. 과연 누가 잘못하는 건가요? 콘돔의 의료품이라서 누구나 구입 가능,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에게 판매 자제해야 한다. 아줌마, 어? 임신할 거면 책임져야 되는 거 누구냐고. 콘돔 못 사면은 안 하겠냐? 오, 이거는 뭐 프랑스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쉬운, 나한테는 너무 쉬운 건데. 뭐 고등학생 우리 중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받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키냐고도 이렇게 알려줘서 30명 앞에서. 제 옆 친구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선생님이 거기 한번 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 친구가 갔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아줌마가 법을 바꾸던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콘돔을 원래 구매를 할 때 뭐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미성년자한테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일단 저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서. 편의점 알바생은 그냥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판매를 해야지. 아니 콘돔을 사용 안 하는 게 잘못한 거지. 이건 저 생각에는 바로 답이 나왔어. 저는 콘돔은 일회용품이라서 누구나 가입 가능. 당신이 그 자기 딸한테 어떻게 해방하는지 어떻게 임신하지 않은지 잘 가르쳐 줘야죠. 편의점 가서 콘돔 미성년자한테 팔지 말라고 하면은 얼마나 처음엔 엄마 아빠들이 MTV 만 16살 엄마들이 출연할 사람이 많아지겠네 진짜. 왜 자기 자식이 콘돔 산 걸 가지고 남의 뭐 아들인지 딸인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아줌마가 100번 잘못했고. 그리고 이 아줌마는 딸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성교육이라든지 성에 대해 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무슨 편의점을 상대로 소리 지르고 있어? 그건 아줌마가 잘못됐죠, 이거는. 그 아줌마가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떻게 보장해주고 싶어도 보장할 수 없네. 일단은 말이 안 되잖아. 아줌마는 우리 애기가 임신하면은 임신 못 하잖아. 콘돔 꼈는데. 아무튼 뭐 성관계는 어차피 할 거고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성교육을 잘 하고 콘돔 끼는 방법부터 잘 알고 사용하는 게 좋고, 저는 딸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응? 진짜 잘하는 거죠. 또 여자가 한국 고등학생이 여자가 가서 콘돔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그런 비임에 대한 그런 공부를 아주머니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안전하게 하라고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 얘가 편의점 가서 사는 거고, 그건 100번 맞는 거고, 그런 건데, 자기가 동네방네 오히려 모든 사람들한테 내 딸 콘돔 샀어요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아줌마가 약간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일호품이라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군가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거 법적으로도 가능한다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는, 제가 이렇게 저 개인 생각이지만 좀 되게 보수적인 옛날 시대에서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요즘 시대에서는 이런 거는 부끄러운 일이도 아니고, 뭐 누군가 항상 여자든 남자든 그거 약간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이 사람이 앞으로 바른 연애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트라우마를 준, 오히려 엄마가 준 것 같아. 좀 슬픈 것 같아요. 딸한테 화를 내야죠. 내 딸이 이렇게 콘돔을 사가지고 어린 나이에 뭐 이런 짓을 하러 가는데 왜 알바생한테? 알바생은 천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편의점 알바 불쌍하다 진짜. 편의점 알바들 고생 너무 많이 한다.